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세진 사교 댄스, 안세진 댄스학원입니다. 혼자 방송하겠습니다. 짠, 모닝 맥주, 아침 맥주입니다. 짜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월, 오늘이 8월이 아니죠? 11월 20, 11월 19년, 19년 11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보인 거는 이렇게 나무가 자세히 보세요. 나무가 너무 멋지죠? 여기 차분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예, 차분으로 나오니까 안 돼. 이 나무가 꼭 서로 껴안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노란 은행잎이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죠. 서로. 이렇게 허그.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보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잎도 다 지고. 너무 그래서 오늘은 요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방송할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11월 28일 아침 8시 몇 시야? 8시 50분이네요. 8시 50분 방송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재밌네요. 그래서 요거 차분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들고 해야 되겠다. 아이씨 흔들리겠네. 차가 딱서 있어가지고. 자, 오늘도 저 즐거운 댄스들 하시고요. 안세진 영상 많이 감상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주제를, 방송 주제를 뭘로 할까 하려다가 연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교 댄스하고 스포츠 댄스의 차이점은 사교 댄스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본인 자체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교 댄스 하시는 분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진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연습했냐고 한번 되돌아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말로는 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뭐 말로는 뭐 사복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사복고시를 패스했다는 둥, 뭐, 뭘 했다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솔직히 사교댄스는 연습하는 분이 없어요. 연습을 못 한다고. 본인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분 하는 것 같은데, 5분 하는데 1시간 했다고 그러고. 근데 스포댄스는요, 실화입니다. 선생님들부터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한다. 진짜. 왈츠, 탱고, 뭐, 자이브, 룸바, 뭐, 선생님들 자체가 계속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해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는 매일 같이 해야 돼. 만약에 일주일이나 한달안 했죠? 맞짱 개털이야? 도루묵이야? 근데 저는 저 사교댄스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저 맨날 먹고 놀아요. 이렇게 맨날 연습 안 합니다. 연습, 나무 멋있네요. 저는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짠, 맥주.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저녁이면 너쟤 18년 지기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스포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아, 인생 나고 춤난 거지? 춤 나고 인생 난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엄청 짧아. 인생 짧은 인생 노예는 이제 여행 다녀야 되잖아.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이니까 스포댄스 배우면 여행도 못가그 연습해야 돼. 자세 또 갔다 오면 자세 다 죽어서 또 연습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춤이 인생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내 춤이 인생이 춤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교 댄스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무도장에 가서 보니까 이쪽에서는 사교댄스 치고 저쪽에서는 스포츠 쳐요. 거기는 옷값만 해도 200만 원이야.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 옷값만 해도 200만 원. 또그 왈츠, 룸바, 자이브 그거 배우려고 돈이 또 2천만 원 들어간다고. 똑같이 입장료는 2천 원 주고 들어가는데 돈이 무척 들어가요. 근데 사교는 여자들 돈 들어가요? 어떤 여자는 안 들어가 공짜로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놀잖아. 누구는 똑같이 2천 원 내고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는 몇 천만 원 쳐발라서 춤추고 어떤 여자는 공짜로 배워서 아니면 뭐한 30만 원 내고 배웠겠죠. 그 강서 똑같다니까요. 느낌이 뇌에 느끼는 만족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스포댄스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잖아. 똑같은 거 반복한다고. 이놈 잡아도 이춤 저놈 잡아도 저춤 똑같다니까. 스포댄스는 여자가 100명 잡으면 100명 춤이 다 똑같아. 루틴이. 근데 사교는 100명 잡으면 남자들 맛이 다 틀려요. 그 맛이 다 틀리다니까. 남자들 100명 맛이.
죽입니다. 그건데 뭐로 말할 수가 없네. 그야 네가 남자인데 여자 맛을 어떻게 아느냐? 뭐 꽁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냐는 속담도 있듯이 똑같아요. 인생살이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성분들이 그걸 못 깨달아. 몇 천만 원씩 발라가지고 마트에서 힘들게 100만 원씩 받죠. 한 요즘은 200 받나?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학원비 다 써요. 옷 입고. 야야, 가성비 좋다, 야. 나는 그 멋에 살아. 네, 그 멋에 사시면 돼요. 제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치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우리 어린이들, 북한에서 옥수수로 연명하는 어린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사교댄스 여자들 돈안 발라요. 30만 원도 안 투자한다니까. 그냥 배운다니까, 그냥. 에? 그리고 무도장에서 노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오늘의 제가 주제는 작가 최인호 아시죠? 뭐, 겨울 여자, 뭐, 영자의 전성시대, 뭐, 길 없는 길 작가 최인호.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암으로 돌아가실 때, 계속 집필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생전에 많이 다녀서 우리나라 뭐전 세계를 돌았겠죠. 작가 최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뭐 베스트 부자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의 마지막은 춤추고 먹고 마시고 다 베풀고 예 주고 제 주고 이놈 주고 저놈 주고 해서 이렇게 좀 돌아다녔으면, 지필보다는 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안타까움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천주교 차동여 신부가 저하고 동년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60년생이신가? 저는 이제 59년인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뭐 지병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때까지 뭐 선교 활동 하시고 뭐책 내시고 강연 활동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봤을 때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인생이란 큰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제가 엉터리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암에 대한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암에 걸릴 나이고, 저도 이제 60살이 넘었으니까 암에 걸린 나이고.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죽었죠. 60이면 옛날 같으면 뭐 환갑잔치 차려주고 나라에서 뭐 지팡이도 주나? 아니까. 어쨌거나 나이 60, 옛날 같으면 죽을 나이에 이렇게 살아있어서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생의 끝자락이죠.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항상 생각합니다. 생의 마지막 날을 선고받았을 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 역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같은 우리 인간이니까, 최인호 작가도 인간, 차동여 신부도 인간, 나도 인간. 인간이니까,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무조건 내가 최고다. 어떤 사상도, 이념도, 종교도, 필요 없다. 인간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대한민국은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행복이 죽는 날까지 책을 쓰거나 죽는 날까지 어떤 거에 매료되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하늘 나는 새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을 한번 놓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쁜 사람 알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일해야죠. 공사장도 가야 되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병원 갈돈 어디 있어? 암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죠.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다가. 그치만 그두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나 모아놓은 돈이나 봤을 때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다 쓰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감히 주제넘게 제 마음을 그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이제 18년 지기하고 불교 방송국에
광호 스님이 하는 뭐 소나무라는 방송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 방청객으로 오늘 갑니다. 아, 18년 지기가 어떻게 해서 광호 스님의 소나무 거기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자, 아, 우리 학원 여기 안에 실내고요. 아, 저기 멀리 좋은 거 보입니다. 자, 앞에 여기 뭐 교회 건물이에요. 이게 강북 무슨 교회? 제일교회인가? 교회 건물이고. 자, 파란 하늘 멋있죠? 자, 우리 꿈을 꾸시고. 아, 꿈을 가진 사람만이 젊음이다. 60 먹어서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고 19살 먹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파란 하늘 보시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댄스하시고 댄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이 댄스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대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그러면 뭐예요? 병원에 있고 그러면은 그죠? 죽은 사자보단 살아있는 똥개가 낫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죽은 사자보단 살아있는 똥개가 낫다. 자, 저런 푸른 하늘 보시며 열심히 운동, 우리 특히 우리 사격 댄스인들 좋잖아요. 무대장에서 춤추고 얼마나 좋아요. 음악 듣고. 그거보다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아파 죽겠는데 오줌도 싸고. 예, 전화가 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